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데뷔 초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이 화제인데요, 해외 매체인 K-POP 몬스터는 지난 24일 방탄소년단 뷔의 엄청난 성장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19일 SNS 상에 공개된 2013년 당시 뷔와 2020년 현재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속 뷔가 같은 포즈를 취한 사진을 비교하며 데뷔 당시 미소년이 었던 뷔가 성장함에 따라 체격이 커지고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데뷔 초 천진난만한 모습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성숙미가 더해지며 완벽한 비주얼이 됐다라고 평했습니다. 매체는 또 뷔는 방탄소년단의 비주얼 담당은 물론이고 세계 1등 미남 타이틀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뷔의 완벽한 비주얼은 CGV라는 별명처럼 만인이 인정하는 진정한 미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솔로곡인 스위트 나잇이 일본 내 인기에 대해 현지 매거진이 집중 보도 했는데요. 지난 25일 일본 보그는 드라마의 여운을 깊게 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전달해주는 대표적인 OST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스위트 나잇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보그에 따르면 일본에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3세대 한류 열풍을 이끌며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 뷔의 OST 참여는 이태원 클라스에 대한 전세계 K-POP 팬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이 같은 관심은 일본에서도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일본 매체인 리얼 사운드도 이태원 클라스의 인기에 박차를 가한 것이 방탄소년단 뷔의 존재라며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은 몸에 지닌 모든 것을 순식간에 품절시켜버리며 그 광고 효과가 엄청나다. 그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파급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뷔는 스위트 나잇으로 일본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이 차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K-POP 솔로 아티스트로 등극을 하며 일본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스위트 나잇의 또 다른 소식인데요. 스위트 나잇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듣고 싶은 OST 1위에 올랐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OST 뷔의 스위트 나잇은 글로벌 스타 팬덤 어플 스타플레이에서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듣고 싶은 OST 투표에서 65.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위의 득표율인 12.58%보다 무려 52.64%나 높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와우, 독보적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현재 아이튠즈가 서비스되고 있는 120개 국가 중에 117개 국가에서 아이튠즈 1위에 오르며 메이저 시장을 모두 석권한 것은 물론 차트 올킬이라는 대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킬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